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경이 아이템 진실의 퀘스트라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퀘스트를 진행하시면서 약간 어디로 가는지 애매하다 하는 것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시장에 가서 보스를 처치하십시오. 보스를 처치하고 목표가 완료되면 바로 종이조각이라는 시작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바로 페트라 벤지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야겠죠? 페트라 벤지에게 가보면 뭐라고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현실 사이에 숨어있는 진실이라는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목표는 주간 승천 현상금을 완료하는 것이며 승천 도전 위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곳으로 가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사라진 희망의 만쪽에 있네요. 클리어를 한 후 상자를 열면 주간 퀘스트가 완료된과 동시에 뿔뿔이 흩어진 지도라는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지도 조각 4개를 찾는 퀘스트인데 4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해당되는 지도 조각을 한 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방법은 첫 번째, 꿈의 도시에서 승천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꿈의 도시에는 승천 상자를 주마다 몇 개씩 열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여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소스에서 승천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꿈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네소스에는 몇 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승천 상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꿈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한 개만 여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네소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승천 상자 두 곳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뒤엉킨 해안 토성의 침몰선에 정신 왜곡자와 싸웠던 방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영상에서 볼 수 없지만 영상에 있는 위치에 오고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오고를 처치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황혼전을 클리어하면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그인지 위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만 획득하면 페트라 벤지가 포기한 퀘스트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획득이 가능합니다. 위 과정이 없이 그냥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지도 조각을 얻기 위한 4개의 미션은 쓰러진 해적에게 배지를 얻어 기지에 반납해라. 뒤엉킨 해안에서 군체를 처치하라. 황혼전을 3번 완료하고 로켓 발사기로 60마리를 처치하라. 네소스에서 승천 상태에서 로켓 발사기로 50마리를 처치하라 가 되겠습니다. 해적에게 배지를 얻어 기지에 반납하는 미션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경멸자를 잡다 보면 쓰러진 해적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설명에 해당하는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진 않는데요.
아펠리온은 잊혀진 구역 아펠리온의 무덤 안에, 방은 잊혀진 구역 별빛의 방에, 안개는 포세이큰 꿈의 도시 시작 지점인 케레스의 스파인인데, 곡물을 바치는 곳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영상에 보이는 곳이 나옵니다. 경찰은 레아 실비아에서 갈 수 있는 전령의 은둔지에, 정원은 해안에서 갈 수 있는 에실라의 정원에, 만은 잊혀진 구역 사라진 희망의 만에 가시면 됩니다. 각 해적들의 위치는 고정이지만 랜덤으로 한 명이 누워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경멸자 놈들이 나오며 처치하면 해적 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 지역에 있는 해적에게 가져다주면 완료가 됩니다. 유형킨에 한 군체 처치는 투성의 침몰선에서 열심히 잡으시면 되고요. 잊혀진 구역에서 해도 되고 그냥 필드에서 해도 금방 끝납니다. 황혼전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네소스는 승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꼭 여왕의 풀 물약을 먹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필드에서 하셔도 좋지만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잊혀진 구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지도 조각을 모으셨으면 4가지 지도를 전부 합쳐봅시다. 그러면 진행 상황이 아기의 사탕이라는 퀘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승천 중에 무해감시관 공격전을 하여 성물을 찾고 보스를 잡은 후 승천 발판을 밟고 가시면 됩니다. 보스에게 가는 길에 총 7개의 성물이 있으나 저는 6개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5개만 획득하면 되니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여왕풀 물약은 보스를 잡기 전에 먹으셔도 무관합니다. 성물의 위치를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승천 발판의 위치도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